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요거 후행스팬 기준선 돌파 요거 수식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일목균형표 치면 나와요. 일목 쳐볼게요. 요거는 조건 검색 0150 누르면 나오고요. 아니면 영웅 검색에서 조건 검색 클릭하면 돼요. 일목균형표 클릭해주고요. 채널 지표에 있어요. 여기 후행스팬 돌파가 있어요. 요거를 기준선, 상향 돌파, 그리고 30분봉으로 돌파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종목들이 나와요.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우선 같이 돌파하는 게 우선 좋아요. 요거랑 이평선이랑 같이 뭐 돌파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봉을 돌파하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괜찮네요. 30분봉상 요렇게 후행스팬이 기준선 돌파하는 요 검색 조건 하나만 넣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구독자님이 요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지금 보니까 괜찮네요. 왜 이렇게 승률이 높죠? 요새 장에 잘 맞는 매매 조건이네요. 저도 요거는 지금 처음 해봤는데 괜찮아요. 요 정도면 뭐 근데 장이 좀 반등식이어서 그렇긴 했는데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조건 하나만 넣더라도 조금만 더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조건 검색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요거 수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기술적 지표에서 가격 지표에 일목균형표가 있어요. 여기서 후행스팬을 복사해 줄게요. 요 자체를 복사해 주면 돼요. 요 자체를 복사해 주고 신호 검색에서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스스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기술 지표 요거를 후행스팬을 복사해 줄게요. 복사해 주고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우선 요 수식을 제가 걸어 드릴게요. 만들어서 만드는 건 되게 간단해요. 만드는 건 이렇게 복사 복잡 이렇게 하고 요 기준선을 복사해 줄게요. 복사해 주고 신호 만들기 붙여넣기 그리고 후행 스팬 골뱅 기준선 돌파 신호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요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일목균형표 클릭. 요세 번째 수식이 후행스팬이에요. 요거 복사해주고 신호 검색에다가 요거를 크로스 업 가로 후행스팬 복사 붙여넣기 콤마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기 수식 검증. 그러면 요게 뭐냐면 후행스팬 볼벤 그 기준선 볼벤이 아니죠. 후행스팬이 기준선 돌파하는 그 수신호예요. 지표 변수는 입력해줘야겠죠. 요거 26, 기본 26이고요. 다른 건 입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작업 저장. 그러면 요거를 30분 봉상 키면 돼요. 30분 봉상 여기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신호 검색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요기가 지금 후행스팬이 기준선을 돌파한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괜찮네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쓰는 것보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엠벨로퍼인데 엠벨로퍼 밑에서 돌파했을 시 이게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네요. 그래서 엠벨로프 같이 넣어도 될것 같아요. 엠벨로프 하단 지지선이랑 기준선이랑 같이 돌파하는 신호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밑에서 뭔가 요새 추세인 것 같죠? 요새 이렇게 개미털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지금 뭔가 신호가 떴을 때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네요. 요 볼벤 요거는 엠벨로프죠. 엠벨로프 밑에서 요 신호가 떴을 시 돌려봐야 될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종목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넥스트 BT 밑에서 떴을 시 이렇게 먹을 건 항상 주네요. 시장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눌림목으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눌림목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호가 나쁘지 않아요. 눌림목 잡아도 신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30분 봉사 이렇게 틀어놓으면 되고요. 검색식은 아까대로 만들면 돼요.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